엄마랑 연락하면서 지내는 그럼요. 네. 그럼요. 제 인생이 아닌데 그 연락을 뭐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살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 그런 거에 대한 예, 예.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란 말씀이세요? 어떻게 집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저가 생각하시는 게 집 거의 곳이죠. 집 같은 곳. 여기가 서울대교구 중서울지역 중림동 약현성당 서서문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성지예요, 나름. 그리고 여기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7년? 아, 오래되셨네. 안녕하세요. 네. 6년, 7년 꽤 오래되셨네. 네. 여기에요? 저는 여기에요. 우와, 진료실. 여기, 와. 이야, 진짜 집이네, 집이야. 아니 근데 여기에 왜 이 한복이 걸려있어? 아니 좀 이상하다. 이게 저거잖아요. 아니 여기 한복이 왜 있냐고요. 그러면 이제 만져봐도 될까요? 예예. 예. 비단 비단. 이 한복은 무슨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한복 디자이너 이정희 선생님이라고 네.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이 옷의 쓰임의 용도를 알고 꼭 그런 경험을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주셨나 그러니까 보다. 뭐, 그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저분은 저기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싹 해서 우리 박찬 아저씨가 무사할 수 있도록. 근데 나는 또 저쪽에서는 또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무당계에서는. 막 너무 좋다. 막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가엾다 이놈아 이놈아. 그러면서 제가 그걸 몸소 느끼게 되었고 저거를 너무 고마워서 저걸 갖다 항상 걸어놔요. 가격으로는 2,200만 원이에요. 이야 비단 네. 비단.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여기 와. 이야. 깜짝 놀랐어. 이야, 다 있네. 너무 잘생겼어. 아니, 진짜. 이야, 홍콩 배우야. 와. 대박이야. 이때가 몇 살이에요, 선배님? 20대일걸요? 이야. 20대. 와, 진짜 나 옥태견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게 라디오 팬들이 적어준 박두탈? 예, 박철의 두지 탈출. 네. 아, 100회 기념으로 뭐 많이 써놓으셨네. 추서의 안경근 씨도 반갑고 그다음에 여수 소호의 서미숙 씨 은총 받으시고 송승홍 양 반갑고 야, 날씨가 왜 이렇게 더럽지?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동안 옛날에 무슨 장부 같기도 하고 예. 아니 팬레터들인데 이게요? 팬레터를 이거에 10배 있는데 갖고 오지도 못했어요. 창고에 다 있고 이거를 만드신 거 같은데 아니 미쳤어. 너무 감동이야. 한번 봐도 돼요? 팬레터? 귀중한 무슨 난 아니, 저런 건 줄 알았어. 이게 사료가 되는 거 같아. 사료 같은 거. 어머. 야 손편지네. 어머. 이거 너무 귀하다. 맞아 요즘에는 그 이런 게 없잖아. 카페에다 글 남기는 거지. 그때는 진짜 우편 붙여가지고 이제 전부 다 답장을 보냈어요. 거의 경북 예천 보문면 안정희님 예천군에서 보냈네. 이 방 본방 보시면 만약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되게 오래됐다. 이거 보이지가 않네. 이거 저거지. 깜찍 공부도 이렇게 이거 약간 기름 그거 아니에요? 기름 종이 네. 약간은 이거 더 기억나세요? 상업은행 종이에다 보낸 건데. 아, 은행 종이. 우리가 실감하는 거야. 맞아, 박철 오빠 얘기가 이 정도였지, 진짜.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제 책을 보내왔는데. 아, 이 한 권이 다 한 분이 보낸 거예요? 예. 너무 감동이다. 시집을 오빠. 해서. 야, 이걸 다. 그래서 사진까지 넣으셨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셨네. 너무 예쁘다. 예. 토요일 오후 교정에 따스한 속에서 박철. 원형과 딴판이라 더 매력적인 남자. 아 여기 아저씨 안녕. 어제는 아저씨랑 통화를 하고 통화했나 봐요. 그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편지를 써요.
수화기에서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사소함 그런 거였나? 옛날에 뭐지? 통화할 수 있었잖아요. 사소함 연결해서. 아, 맞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보고 네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팬레터를 많이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좀 더 좋은 배우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지경이 돼서 미안합니다. 아니, 저희도 사실 아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좀 앉아서. 네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선 뭐 술술 잘 풀리시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의미가 좋아서 오빠가 좀 드리면서. 아, 저는 쓰레기통 선물하는 걸 좋아해요. 예. 아, 정말 이게 따뜻하시네. 쓰레기통 저도 짜증나면 휴지 버릴 때 제 스트레스까지 이거 버리거든요. 그 뭐 속상한 거 있으면 싹 비우시라고. 쓰레기통에? 아. 스트레스가 좀. 아니 너무 약간... 좀 선물이 약소하긴 한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혹시... 직접 부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정성이. 선물 사러 가시죠. 어. 아니 쓰레기통이 있나? 있지, 있지, 다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밟아서 버리라고. 밟아서? 어, 밟아서 버리라고. 털어서 버려버리자. 아, 키가 크니까 좋다. 제가 들게요. 어. 아니 아니. 와우. 야, 이 정도 집들이 뭐 이 정도면 되지.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유튜브에 쓰셔. 근데 주로 여기 와서 일 있으시는. 여기 잘 때도 있어요. 여기서요? 예. 어, 여기 저쪽 가서 소파에서 잘 때도 있고, 여기서 바로 학교로 갈 때. 왜냐면 이거를 논문을 써야 되니까. 아, 오래 걸리죠. 예.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제가 원래 87학번인데 이걸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독서. 어, 또 힘들고, 또 자료를 갖다 계속 찾아봐야 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라디오를 하시면서 네네. 저는 배우시잖아요. 네. 배우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역할에 네.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 뭐 안 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뭐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안정환 씨 텔레비전 왜 안 나오세요? 그 본인이 제작자예요? 맞아. 본인이 감독이냐고. 그러니까 안 쓰시니까. 우리는 다 캐스팅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캐스팅하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대의 조류. 그다음에 본인의 호불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작 여건들 거기에서 내가 부합이 되지 않으면은 캐스팅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부합이 됐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거나 그럼 부합이 안 되죠. 예, 그럴 때는 저를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라디오로 또 가서 자 로봇 팔머로 시작합니다. A bad case of loving you. 밴드 음악 틀고 신청곡 틀고 사연 읽어주고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니까. 이것 또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로 쭉 가는데 힘든 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맞아. 1초도 안 틀리고 365일 매일 같은 시간에 아무 데도 못 가고 꼭 그 자리에 연속으로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되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맞아. 지금. 네. 하다 안 하면 박철 변했다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뭐 처음부터 안 하면 네. 되는데. 그리고 라디오 DJ는 혼자 하니까 전 더블 MC를 하지 않아요. 둘이 하질 못해요. 둘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둘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둘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야 돼요. 어.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사진 봤는데 딸도 이제 많이 컸을 텐데 네네. 딸은 어떻게 지내요? 딸은 지금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외국계 학교를 공부를 좀 어떻게 좀 시키게 돼서 그냥 언어 능력은 조금 아~ 좀 가지고 있어서 아빠 닮았으면 모델 일도 하고 아~ 예. 아~ 예. 아~ 예. 아, 깜짝이야. 터졌어. 모델이야? 너무 예뻐! 네. 아니 잠깐만! 되게 이국적이다. 소름 돋았어. 너무 이거는... 또 보내고 싶어요. 사진 나가면 네. 이슈 될 것 같아. 지금 활동을 좀 하시잖아요, 모델로. 모델만. 모델만. 사진만 딱 찍고. 어. 그러면은 배우로 해서... 안 돼요. 배우는... 배우는... 네, 배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의 받는 스트레스를 딸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이혼을 만약에 혼자 키우실 때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친형님이 도와주시고 누나가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애한테 총력전을 했고 그래서 아주 잘 자라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을 잘. 많이 받아서 예.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또 약간 뭐 뭐 이런 질문을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딸이 엄마 닮았다 그 얘기 물어보려나. 좀 느낌인도 있는데 누굴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어 모르겠어요. 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와. 아버지. 딸은 엄마랑 연락하면서 지내는. 그럼요. 네. 그럼요. 제 인생이 아닌데
그러니까 연락을 뭐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살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만 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제가 평생에 받아야 될 욕을 다 먹었어요. 아, 댓글 한 몇백만 개 달렸는데 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의, 다 또 읽으셨어 그때? 아, 이거 본의 아니는 게 다 사람 마음속에서 아, 생각을 다 말로 하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걸로 사람이 죽고 살고 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재혼하셨다는 기사를 네네. 봤는데 예. 또 뭐 헤어지신 예예 그리고 뭐 이렇게 조용히 해서 각자의 길로 가는 게 좋다. 예. 한국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너무 잘 된 거예요. 저는 혼자 있어야 돼요. 두 분은 부부가 그래도 아기도 둘 있고 네네. 한 명 있고 근데 부부관계 굉장히 좋으신데 이제 10년 넘었죠? 저요? 20... 오! 벌써 2001년에 결혼했어요? 대단합니다. 아, 뭔가 비법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한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세 사람 됐다가 네 사람 됐죠. 아, 처음에 결혼한 사람을 바뀌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는 6년 차 됐어요. 대단합니다. 몇 살 차예요? 4살 차예요. 4살 차이면 감히 오빠한테 범접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제가 존댓말 쓰고 반말 쓰죠. 아.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즐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중요한 거는 부부 간의 맞아. 같아요. 싸우면 저는 빨리 풀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오래 갖고 가고. 혈액형이 뭔데요? 저 AB형이요. 와이프도 AB형이요. 대단합니다. 와이프도 AB형이요. 대단합니다. 잠깐만요. MBTI가 아니라 혈액형. 혈액형이 뭐가 되는데? 아, 혈액형도 제가 전문가예요. AB형. 대단합니다. 근데 AB형을 만난 거 아니에요? AB형 끝장이야. 이건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끝장인 거야. AB. 아. 핵폭탄과 핵폭탄이 만난 거야.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잘 살아요. 터트리지를 못하는 거지. 20년 동안 너무 잘 살잖아요. 못 터트리면 다 죽는데 주변까지.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져줘요? 저는 이제 4살 연하거든요. 제가 누나고.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진짜 흙길이어도 현이랑 가면 참 즐겁게 갈 수 있겠다. 인생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위로받고 너무 즐거워요. 예. 두 분이 보면 그건 것 같아요.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같아요. 포기할 줄도 알고. 아, 진짜로. 여기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데 저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몰랐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 그 나누다 보니까 무당은 아니야, 신 쪽은 아니야, 전혀 아니고 도사 쪽이지. 도사 쪽도 아니고요. 수많은 경험이야. 그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이 사람 사는 거 보고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고 이거를 많이 그 머릿속에 있어서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할 것 같다 뭐 그런 거지. 그런 쪽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 사시지 않지. 그렇지. 천주교도 공부를 하시네. 여기 와서 사시진 않지. 저희가 또 이거를 하셨어. 이거 봐요. 소소복권. 소소한 그 소소복권에서 이제 금액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드리는 거죠. 이게 네. 꽝도 있고 많게는 100까지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들면 이렇게 어디 저도 몰라요. 안 보여요. 야.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금액을 보시는 분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여. 저희도 뭐가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모르셨어요? 네. 야, 저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앞에를 그거 보시는. 어머! 아, 10만. 아, 10만. 10만 원 걸리셨네. 기뻐하진 않으시네요,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진짜 한번 그 너무 같이 좀 오늘 너무 아쉬워서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한번 나와주세요.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오신다. 계속 안스타를 따라다니고 싶어요.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안 바빠요. 아니 여기 좀 나 여기 나오니까 좋아. 학교도 가야 되고 뭐. 학교 방학이에요. 아 참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이분들한테 선물을 드려도 결례가 안 된다면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행운의 돈이니까. 행운 2달러 말씀하신 거예요? 예. 좋아요. 예. 근데 그게 뭐 1년 번호가 뭐 A, B. 아, 이게 뭐 달라요? 1년 번호가? 앞번호가 좋은 거죠.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셔서 네, 좋은 일 하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